둘, 셋. 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서울 스토어에서 봄옷을 60만원어치 넘게 쇼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영상 끝부분에 서울 스토어에서 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 코드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입니다. 지프 제품이고요. 맨투맨인데 끝에는 따로 시보리 처리가 돼 있지 않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배색이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해봤고요. 소재도 너무 두껍지 않은 얇은 정도라서 여름에는 장마철이나 그럴 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거의 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바지랑 입어도 괜찮았고, 이번에 같이 구매한 다른 반바지랑 입었는데도 귀엽더라고요. 평소에 그냥 편하게 공부할 때나 대학생분들은 학교 가실 때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 뭐 독서실 가실 때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모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은 티셔츠를 먼저 하나 샀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제품은 지프 티셔츠랑 같이 입은 카라트 반바지인데요. 카키색 반바지인데 살짝 여유 있는 핏으로 나왔어요. 좀 약간 오버핏으로 입고 싶어서 사이즈도 일부러 살짝 큰 거를 구매했고,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쭉 입으실 수 있을 만한 굉장히 무난한 디자인이라서 그냥 평소에 박시한 티셔츠 같은 거랑 같이 매치하시면은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 제품은 마찬가지로 카라트에서 구매한 캔버스백인데요. 이렇게 사이즈가 굉장히 큰 백이라서 전공 서적이 충분히 들어갈 만한 엄청 큰 사이즈의 백이에요. 안에 수납 공간 처리도 돼 있고요. 저는 가지고 있는 책이 별로 없어서 만화책을 넣어놨는데 큰 책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아주 넉넉한 사이즈의 백입니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여러 가지 짐을 많이 들고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뭐 책을 많이 들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편안하게 학교 갈 때나 공부할 때 입을 수 있는 느낌으로 코디를 해봤고요. 아무래도 카라트가 워크웨어로 유명한 브랜드다 보니까 제품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져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렇게 같이 매치한 엑셀시오르 운동화인데요. 서울 스토어에 얼마 전에 입점을 한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앞코 부분이랑 옆 라인이 고무로 돼 있어서 약간 좀더 귀엽고 아메카지 스타일이나 뭐 워크웨어 스타일 같은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고, 저는 캔버스화 신을 때 앞코가 이렇게 살짝 들려있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데, 이게 살짝 들려있어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신으면 더 귀여워요. 밀리터리 부츠 중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도 많은데, 그런 것도 좀 연상하게 해서 요모조모 잘 신기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귀엽습니다. 이거 말고도 노란색이나 뭐 파란색 이런 색감 있는 제품들도 많았는데, 그런 것도 다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 제품은 인스턴트 펑크의 핑크색 티셔츠와 바지인데요. 제가 평소에 약간 칙칙하고 어두운 색깔을 많이 입는데, 좀 이번에 산뜻한 색깔을 입어보고 싶어서 주문을 했습니다. 예전에 H&M 광고였나? 에서 올 핑크로 입는 걸 시도해보라는 광고가 있었는데, We're pink, we're blue, we're yellow if you're blonde, we're red if you're a redhead. 그게 갑자기 불현듯 생각나서 이런 네온 핑크로 입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핑크 컬러로 두 가지 구매했고요. 일단 이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앞에 듀스,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인스턴트 펑크의 펑크라는 로고가 쓰여 있습니다. 굉장히 박시한 핏인데 저는 사이즈를 E 사이즈로 샀거든요. 근데 보통 1 사이즈 사셔도 충분히 박시한 핏으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평소에 박시하게 입는 걸 좋아하니까 이 사이즈로 구매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톡톡 튀는 색깔이니까 이런 거는 그냥 짧은 쇼츠 같은 거랑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 봄에 딱 포인트로 입기 좋을 만한 그런 색깔입니다.
그리고 바지 같은 경우는 방금 보여드린 티셔츠보다는 연하고 좀 더 차분한 톤의 핑크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렇게 턱이 잡혀있는 슬랙스입니다. 이것도 살짝 와이드한 핏인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드레시해 보이거나 정장 같은 느낌이 아니라 윗단을 보시면 로우한 느낌으로 마감 처리가 돼 있어서 너무 드레시하거나 너무 정장 같은 느낌이 아니라 편하게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자켓도 세트로 있었는데 자켓도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자켓이랑 아예 같이 입어도 되게 귀여울 것 같고 뭔가 무난하게 입고 싶으시다면 그냥 하얀 티셔츠나 헐렁한 슬리브리스 같은 거랑 같이 입어도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바지춤 안에 넣고 이런 디테일이 좀 보이게끔 입어주시면 아주 귀여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주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바지 길이가 살짝 길어서 힐을 신고 신으면 굉장히 다리가 길어 보일 것 같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는 힐을 잘 안 신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부츠랑 코디를 해봤는데 그렇게 입어도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제품은 13months의 와이드한 팬츠입니다. 이거는 소재 같은 경우는 약간 리넨 느낌? 리넨처럼 약간 가벼운 느낌의 소재고요. 이렇게 옆단을 보시면 밴딩 처리가 돼 있어서 내가 조금 살이 쪘다, 빠졌다 해도 약간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런 주머니 부분이나 허리 쪽에 이렇게 13months의 로고가 아주 귀엽게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스토어에서 쇼핑을 하면서 막 엄청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보여드렸던 인스턴트 펑크랑 13months 브랜드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재미있는 디자인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앞으로도 13months에서는 굉장히 쇼핑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얘도 이 사이즈로 샀는데 13months는 유니섹스 브랜드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브랜드라서 저한테는 길이가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수선을 해서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세요. 근데 저는 좀 약간 계절을 안 타는 옷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소재도 그렇고 그냥 옷의 핏이나 느낌도 그렇고 계절감을 많이 타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 제품은 13months의 헤어밴드인데요. 헤드밴드라고 해야 할까요? 요런 테리 소재의 수건 같은 소재의 헤드밴드인데 요거 여름에 쓰면은 되게 귀여울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머리가 지금 금발이잖아요? 근데 이런 블랙 헤어밴드 같은 거를 구매하고 싶었는데 마음에 드는 그런 핏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거를 은근 찾기가 힘들어요, 이런 헤어밴드가. 여기 제품이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무난하고 약간 심심하게 입었을 때 헤어밴드로 포인트를 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자수도 너무 귀여워요. 13months 로고가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귀엽습니다. 새로운 시즌 나오면 또 엄청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벤데이비스의 회색 티셔츠인데요. 여기 이렇게 그냥 가운데 로고가 그려져 있는 아주 깔끔한 디자인의 회색 티셔츠입니다. 굉장히 무난한 느낌이죠? 근데 제가 평소에 티셔츠를 되게 좋아하는데 집에 가지고 있는 걸 보면 화이트나 블랙 계열밖에 없더라고요. 뭔가 로고 있는 이런 그레이 톤의 티셔츠를 하나 사고 싶었는데 딱 마침 이 벤데이비스 로고가 그려진 티셔츠가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했고요. 여기 밑에 샌프란시스코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미국에 다시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봄이나 가을에 그냥 안에 흰색 티셔츠 같은 거랑 레이어드해도 귀여울 것 같고 그냥 무난하게 입기 좋은 느낌의 그런 티셔츠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서울스토어에서 구매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재밌으셨나요? 그리고 서울스토어에서 쇼핑하실 때 5% 할인을 받고 싶으시다면 소피아인 서울을 쿠폰 코드로 입력을 하시면 서울스토어에서 구매하는 모든 제품들을 5% 할인받아 보실 수 있고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도 남겨둘 테니까 서울스토어에서 쇼핑하실 분들은 바로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